불법 소년입니다. 어리다고 봐주기엔이라는 주제인데요. 법무부가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는 하죠. 지난 4월 말이 여중생이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져서 또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떤 일인가요? 네, 알려진 건 4월에 알려졌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20년입니다.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에 3층 건물이 있는데 1층과 3층에 1층에 피해자가 살고 있고 3층엔 가해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에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여중생이었고요.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1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올라오라라고 한 다음에 그 피해자의 수치심을 일으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던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니까 사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당시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에 그 사실 를 알게 되고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인 여중생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그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여학생이 촉법소년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원을 하게 된그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당시에 어쨌든 범행은 인정을 했어요. 피해자와 피해자의 그 부모가. 그런데 가해자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나는 2020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9년도에 내가 피해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1년 차이가 왜 벌어지냐면 바로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는 그몇 세부터 몇세 미만까지 형사 미성년자라고 규정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차이가 1년 차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019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화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은 2020년에 벌어진 것으로 판명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해자의 부모는 또다시 이게 형사 미성년에 준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범행의 어떤 그 피, 피저 가해 규모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한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된 것이죠.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정말 사죄를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좀 어떻게 좀 내가 좀 감형을 받아볼까? 내가 좀 어떻게 좀 유리 좀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촉법소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쓰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부모인데 참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사실 촉법소년 1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다면. 네, 지금 일단은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촉법소년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게 좋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예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 연령을 만약에 그 연령대에 속한다면 연령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라고 잘못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뭐 연령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임의적으로 할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피하고자 하는 게 주요한 이유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소년법 때문에 그런데요.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뭔가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수업을 좀 듣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주된 것이고 가장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형사처벌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년원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명칭이 다 바뀌어서 뭐 무슨 무슨 학교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뭐 수업을 받고 같이 이제 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교화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받는 좀 처분이 달라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 그 위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만 14세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니까 형사처벌도 되고 보호처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쁘고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형사부로 이송이 돼서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제 똑같이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교정, 그러니까 교화를 위해서 뭐 수업을 듣고 뭐 이런 행동들, 이런 이제 처분들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국정과제로 하나로 이렇게 딱 선언을 하게 된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 그 간부들 법무부 간부들 조례 회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거든요. 네. 이 촉법소년과 관련된 연령 하향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정 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해보라라고.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네. 지시를 내렸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촉법소년이라는 그쵸. 지금 이슈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입법은 사실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만 그러나 네. 법무부 장관이 이 법과 입법과 관련돼서 검토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면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니까 사실 이전에도 촉법소년이 연령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뭔가 이걸 정말로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논란이 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좀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그 예를 들면서 지금 학계나 혹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그 흉포화 강력 범죄들이 얼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그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 우리가 뭐 강도라든지 방화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뭐 어른 범죄라도 성인 범죄라도 사실상 강력 범죄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범죄 비율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혼재되어 있다 그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라는 어떤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런 연령대에 자꾸 범죄자를 양산하게 될 경우 교화하는 것은커녕 도리어 더 재범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오히려 더 흉포화될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그 이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계 등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럼 법무부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 가능성을 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다. 뭐 우리가 교화할 수 있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범죄들. 그러나 강력 범죄. 주로 그렇죠. 강자가 들어가는 뭐 범죄라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강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라도 마련되는 것, 마련해 두는 것이 좀 더 진전된 어떤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얼마나 낮아질지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13세로 낮추자는 의견과 12세로 내리자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당장 이 정부 들어서 나온 문제는 그렇죠.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7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 7건 중에 13세로 내리자가 4건, 그 12세로 내리자가 3건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은 사실 수년 전에 계속 학교폭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폭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동영상이 막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뭐그 중학생들끼리의 어떤 폭력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막이 국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분노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그 소년 범죄, 특히 학교폭력을 포함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유연하게만 보는 거 아니냐. 교화의 어떤 이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만 양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또 반영이 돼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7건이나 지금 이 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13세 강력범죄 지난해 뭐 4천 명에 달한다라는 그 데이터도 있고요. 뭐 10,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런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부에 송치된 게약한 3만 5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몇 살까지 낮출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12세냐, 뭐 13세냐, 뭐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뭐 허은하 의원 지금 대변인이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형사 책임 기준 연령을 12세로 권고하고 있다라고 뭐 제안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공론의 장에서 이게 13세냐 12세냐 혹은 낮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뜨겁게 다시 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만 12세냐, 13세냐, 14세냐, 우리가 이제 딱 잘라야 되는 그 경계선에 있는 나이가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다, 14세는 좀 너무 지금 상황, 지금 청소년들의 발육 상황과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12세로 확 낮추는 게 맞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네,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된 게 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맞습니다. 그때부터 14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추자는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매체들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상황 그렇죠. 속에서 14세라는 기준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기준이 될수 있지만 지금은 물론 뭐 19금이니 15금이니 이런 연령 하향 연령 이 상한 제도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또 학교가 제대로 어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어떤 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14세와 지금의 14세가 같으냐,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우리는 이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진국 추세에 이거는 역행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자, 그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의 흐름을 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10세, 11세, 12세 모두 다 형사처벌,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럼 90년대 그렇게 그 엄벌을 내렸지만 재범률 증가로 부정적이라서 교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복귀했다든지 또뭐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면 이제 미국에서 살인, 무장 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에서 16세 소년을 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재범률이 높다든지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영국도 그렇게 비슷하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교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조금 보도가 방향이 조금 엄밀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미국은요. 뭐저 변호사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관습법입니다. 그래서 7세 이상을 사실은 그냥 그 이 7세까지를 뭐 관습법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주마다 또 다르고 8세 이상은 무조건 형사 재판을 받게 해요. 또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교화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로 봤을 때 그게 7세라는 기준을 미국은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만 10세 이상의 형사 미성년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은 우리는 14세고 미국은 7세. 물론 명문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영국은 명문화됐어. 만 10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형사 재판으로 많이 가봤더니 재범률이 높아서 교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우리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지금 이 기사를 그렇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관습법과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는 훨씬 더 어렵고 어렵죠. 이게 좀 쉽지 않은 그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 혹시 갖고 계세요? 두 가지 생각이 또 공존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를 치를 때 언제나 그 이 후보들이 공약이 뭐랄까요 조금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그쵸. 범죄에 대해서 특히 사형제 같은 경우도 네. 막 사형제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들이 나오고 또 특히 이런 촉법소년 문제도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그 사회가 안정을 좀 바라고 있고 범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인지 최근엔 드라마도 이런 소년 범죄에 맞습니다. 대해서 나온 드라마도 있었고요. 또 어떤 드라마를 보면 실제로 학폭이 좀 소재가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접해지고 또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에서 접하다 보면 여론이 이게 지금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관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반대하는 입장도 저는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 네. 즉 실제로 그렇다면 데이터를 통해서 이 교화했을 경우와 또 뭐 형사 처벌을 했을 경우를 따져서 그것이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맺는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데이터든지 아니면 지금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든지 둘 다 사실은 허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론의 장으로 등장하는 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오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로 따질 것은 최대한 따져서 보다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평론가님과 비슷한 생각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 형법 당시에 이제 형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이제 만 14세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우리가 만 14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은 뭐 스마트폰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만큼 강력 범죄와의 좀 뭐랄까요 다다를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이게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그 건수도 굉장히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게 12세인지 13세인지 대해서는 저도 좀 명확하게는 참 결론이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우려하는 쪽의 목소리 이게 정말 교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냐 우리가 다 형을 살고 나오면 더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고 재범되는 그 시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뭔가 이제 형을 다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화에 초점을 맞춰서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좀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결을 해봐야 되는 부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러면 촉법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어떻게 좀 일어나고 있는지 통계를 좀 살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계가 기준에 따라서 혹은 또 어느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3만 5천 명이라고 소개한 건 어떤 언론 보도에서 네.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지금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4대 강력 범죄만 추렸어요. 네.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촉법소년이 가장 많은 범죄로서 강간추행이 1913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 229명, 강도 47명, 살인 9명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이대로 한번 살펴보면 네. 만 13세의 나이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1250명이고요. 그 다음에 만 12세 나이로 강력범죄를 범한 그 나이대를 보면 607명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하향을 몇 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의 인원이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글쎄요. 비록 지금 수용 시설이 뭐 당장 모자라겠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계기로 교정의 물적 그리고 인적 여건을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가 그대로 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혹은 해서 수용시설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촉법소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들여다봤더니 딱 교도소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진 않지만 네.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12세 정도로 낮춘다 했을 때 그렇죠. 초등학생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물론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교화가 가장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건 또 부모들. 를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천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도리어서 그 부모라든지 뭐 이렇게 이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될수록 사실상 교화의 어떤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보면 또 하나는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수용 시설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용을 해서 재범률을 낮추려면 그 안에 처우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교화 프로그램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보자. 이번 기회로 해서 단순히 낮추자가 아니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이 교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스템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죠. 그 소년범들이 과도하게 또 길게 형사재판 절차에 노출되는 관행도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재판이 만약 벌어지는데 물론 형사재판에서 대상이긴 하지만 이제 그 소년 이 재판으로 넘어오게 되더라도 재판 개시부터 마지막 그 형까지 수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촉법소년의 연령대, 그러니까 이 범법소년 또는 범죄소년 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지만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의 연령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도리어 그 기간 동안 교화의 어떤 의미는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다 단축을 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빨리 그것을 받게 하면서 바로 교화의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지 기다리는 동안은 그대로 그냥 수용되는 그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화하는 거리감은 방치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적인 어떤 기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그리고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관련해서 이게 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참 조심스러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연령대와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님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연령이라는 것이 53년도와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 위주로 간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처벌 때문에라도 사실상 그 이 범죄를 저지르지 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예방 효과,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학교라는 제도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교육적인 기관으로서 되살리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 즉 조금이라도 교사들이 계도를 하려고 하면 바로 핸드폰 들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사가 그저 이 지식을 가리키는 어떤 도구를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럼 가정에서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냐? 그것도 사실 미지수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제도적인 또는 환경적인 어떤 뒷받침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부터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소년범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너무 도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 부분에 이제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조정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들고 하지만 굉장히 좀 이게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딱 잘라서 뭐 몇 살로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뭐 교정 시설의 인원을 강화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을 땐 또 피해 보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하는 그 시간이 비록 길어지더라도 좀 그런 심사숙고하는 그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 봅니다.